축복이 넘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 어제 복된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있다가 우리 교회에 신혼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 다음에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아서 이런 가정,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가정을 꾸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목자에게서 카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럴 때 꼭 목자가 가장 즐겨 나눠주는 말씀이 이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은 성도가 성전에 올라갈 때 느끼는 기쁨과 함께 성도가 그 기쁨이 가정으로 개인으로부터 가정, 교회 또는 사회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기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축복, 네 가지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나눠주신 유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복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들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력 또한 자기가 원했던 그것들이 그 축복의 인생의 복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TV 드라마나 미국의 드라마들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보지는 않지만 가끔의 주제들이 나오게 되면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결혼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인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 행복한 인생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목자의 가정도 23년 결혼 생활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길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우리는 신혼의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붙인 게 붙여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복의 근원, 행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질문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 영어로 두 가지가 있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Where am I?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도 행복의 목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크리스찬답게 해야 됩니다. Where am I? 지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답게 크리스찬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나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려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아니면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복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노력한 것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즐겁게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저작한 전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심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지금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 수없이 많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남편과 아내와 함께 라면을 먹더라도 그것이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다 갖춘 것을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비전을 바라보고 손으로 수고한 것을 여러분이 얻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물질의 축복, 환경의 축복이 여러분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더 하나님께서는 예비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증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크리스찬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특권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이 동네에서 학위를 10개쯤 딴 사람이라든지 국제 콩쿠르에서 입성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말씀 첫마디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이라고 선포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스턴에서 상대적으로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요만큼 가졌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진보했는데 나는 요만큼 진보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악한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목자가 동그란 공은 다 좋아하는 거 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야구 되게 좋아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구 경기를 보는데 이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마이너리그에서 야구선수를 하다가 드디어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첫 번째 게임에 나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참 대단한 그 해설자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 선수가 그동안 오랫동안 마이너리그에 뛰었다가 생애 처음으로 프로의 메이저리그의 타석에 왔습니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이 어디를 비춰주냐면 그 선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굉장해요. 뭐 아들이 스트라이크를 먹어서 좋다고 막 박수치고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부름대로 안타를 딱 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뭐 길게 뛰면서 우리 아들 최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얼굴은 시큰둥해요. 홈런을 쳤어야 되는데 안타를 쳤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 마음 같았을까요? 어머니 마음 같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프로야구에 데뷔했을 때 처음에서 안타를 치든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했든 상관없이 우리 아들 최고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결실의 축복. 결실의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스턴에서 와서 학생들을 청년들을 뵙게 되면 열의 열은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합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상담하면서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
학업이 연구가 진척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다른 학생처럼 팡팡이 노는 학생도 없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다 얻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잠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더러운 영은 물러날지어다. 아멘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신이다, 생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는 광신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아멘.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가져가지만 때로는 얻지 못하는 것, 그래서 늘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건 그들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착한 일하고 때로는 더럽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축복의 그 대열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골탕 먹이려고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더 주고 더 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의 축복. 여러분,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야. 현재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 정말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아직 미혼인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것은 세상적인 약속이 아니고 다른 축복이 아니라 성경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시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감람나무 같다고,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행복하며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여러가지 용도로 장래가 풍성한 그런 것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목표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룸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성도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 감람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올리버 트리입니다. 올리브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거나 과학 상식을 보게 되면 사람의 노화를 방지하는 10가지 음식 중에 하나가 반드시 감람나무, 올리브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감람나무는 굉장히 축복받은 나무입니다. 열매로 먹지요, 기름으로 먹지요, 나무로도 쓰지요, 여러 군데 한 군데 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은요, 사람들처럼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단순한 한 가지 목적이 아닙니다.
감람나무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든든하고 때로는 윤택하고 풍성하도록 축복을 예비한 것이 결혼이고 그거의 축복입니다. 아멘. 성도에 대한 축복을 보면서 시편 52편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만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생의 축복을 맛보도록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이 감람나무는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가정의 축복을 지키자. 가정의 축복을 지키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만 잘한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해서 행복을 누리고 천사가 도와주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수단을 방법을 쓰지 않고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아시게 됩니다. 특별히 행복의 근원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정을 넘어뜨리고 해침으로 인하여 행복을 못 받게 합니다. 우리 잠언에 기록된 말씀 당시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그 보호받아야 될 여성을 상대로 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오신 걸 참 감사합니다. 또한 반대로 또한 우리 자매들도 이것을 아내로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다 따라하십시오. 아내를 보호하자. 아내를 보호하자. 잠언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뭐냐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 우물에서 샘물을 마시게 물이라는 것은 이건 성적인 것을 상징한 겁니다. 아내가 외롭고 답답해서 다른 곳에 나가서 한눈 팔아서 그 불륜을 저지르지 않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와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도록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은 남성과 다릅니다.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연약하면서 때로는 귀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면 다 끝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는 연애할 때보다 10배는 더 아내를 생각하고 돌봐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아멘. 형제들이 아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내를 지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함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내 샘으로 복되가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풍속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 한 사람으로 평생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젊으나 나이가 먹으나 아내는 감람나무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묘미를 계속 맛볼 수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항상 행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축복의 그 씨들을 나는 통로가 됩니다. 남편이 세상 밖으로 나게 되면 아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축복의 열매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내는 그 남편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받은 씨를 저장하고 생산하는 축복의 토지 결실자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똑똑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내가 상처받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한다면 그 집에는 행복이 열리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서로 사랑하고 존귀할 때 맺혀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결실의 축복이 있으며 행복한 가정의 축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과 내 가정만이
축복을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준 것은 나만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렸으니 이제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속한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누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곳에서 축복을 나누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전 예배의 축복. 성전 예배의 축복. 특별히 여러분이 아주 오지거나 전혀 기독교가 교회의 간판을 걸 수 없는, 십자가를 걸 수 없는 곳에서 있다면, 지하교회를 있다면 예배드릴 수, 혼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나 허튼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타락한 곳에서, 추악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롭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28편 5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온의 땅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혼한 가정들이 늘상에 함께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축복받은 그런 상징입니다. 아멘. 시온의 자리에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미혼이 형제의 자매들, 오늘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축복은 받았지만 함께 시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짝을 달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달라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요, 그런데 주일만 달랑 와서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거기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2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있냐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밤에도 예배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곳에서 낮이든 밤이든 손을 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 있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자신들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전 세계 부부 중에서, 여성 부부 중에서 20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중국 사람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한 20명 중에 5, 6명이 현재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유심히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막강한 부가 3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돈을 벌고 두 번째 사람이, 그 자손들이 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세 번째, 3대쯤 가게 되면 부를 지킨다기보다는 그걸 쓰는 거, 허랑망탕에 써서 결국은 그 선조들이 일으켰던 축복을 다 까먹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축복이 대물림해서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28편 6절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대물림한다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리고요,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처럼, 창세기 12장 2절의 축복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면서 여러분도 복을 받아 여러분의 자손에게 그 이하의 자손에게도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 복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결실하는 축복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한 모든 가정을 가진 성도들과 미혼이 형제 자매들에게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그 중에서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웃고 먹고 마시며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밤밖에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만이 행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즐거움으로 전도되어서 전파하여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순종하며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대물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